먹을 텐데 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보양의 계절이죠. 보양을 해야 되나? 지금 뭐 몸이 꽉 차 있는데 그래도 간편하게 와서 단백질을 확 보충할 수 있는, 아, 이 집은 맛집입니다. 가끔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뭐 한성 칼국수도 그렇지만 한성 칼국수인데 칼국수 빼고 다 맛있다라는. 물론 칼국수가 맛없진 않습니다. 다른 걸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집도 이름이 막국수인데 사실 막국수보다 달기 훨씬 더 유명하고 잘합니다. 막국수도 맛있습니다만, 야, 이 집 막국수가 전국 1위야 라고 할 순 없죠. 하지만 닭은 아마 서울에서 거의 1, 2, 3위 안에 들지 않나? 이렇게 빨리 나오고 깨끗하고 맛있는 닭은. 들어가 보시죠. 저희 찜닭 하나 주세요. 네. 자,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유튜브에 젖과 꿀이죠. 네. PPL이 들어와서. 신기한 게, 뭐야, 요즘 약간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선배님 하면서 회식 가기 전에 챙겨주는 이 병이 많았었잖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되려 그게 약간 좀 반칙 느낌이랄까? 그런 걸 사용하는? 그래서 뭐 약간 원래 가볍게 숨기고 다니다가 싹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인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린 애플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젤이네. 솜이구나. 저는 IOI 할 때 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뵌 적은 있어,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요계 선배 좋은 점은 이렇게 봐도 솜이구나 해도 다들 존솜이랑도 아는구나 뭐, 전혀 모릅니다. 전화번호 카톡 전혀 없고요. 솜이야, 수고가 많다. 네, 고맙습니다. 소주도 하나만 주세요. 소주. 네, 아무거나.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소주 마셔요.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은지 어떤지는 제가 내일 올려드릴게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다 올려야 되지? 아무튼 지배적이야.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서로 돕고 돕는 사이인가? 사실 서로 적이 아니라 얘가 많이 팔릴수록 얘가 많이 팔리고, 얘가 많이 팔릴수록 얘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얘가 효과가 있을수록. 그치? 이게 우리 눈에는 너무 뻔한 술이지만 외국분들 눈에는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가면 보드카가 신기하고 중국 가면 빠이주가 신기하듯이,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초록병에 있는 아무 맛도 안 나는 알코올을 먹을까?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음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이니까. 이건 외국 분들 얘기하니까 사실 일본 분들, 중국 분들 좋아하시는 게 닭 한 마리잖아요, 우리나라. 동대문이 되게 유명하고. 근데 희한하게 이곳 약수 쪽에 닭 맛집이 모여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만포막국수 처갓집이라고 저쪽 건너편에 단독 주택인데 되게 오래된 할머니가 하시는, 그냥 정말 달기랑 정말 슴슴한 막국수, 그냥 시골집에 와서 먹는 듯한. 진남포 면옥이라고 또 되게 오래된 거기도 가봤고, 그리고는 춘천 막국수라고 약수시장 쪽에 또 이 찜닭을 이렇게 파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 왜 닭집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집이 저는 제일 달근 그 네 개 중에는 맛있고 깨끗하고 빠르고. 낮에 와서 시키시면 진짜 10분 안에 나옵니다. 달기 사실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데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러니까 이쪽 닭집들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 닭이 딱 먹고 싶은데 되게 집에서 하는 것처럼 깨끗한 게 먹고 싶은데 오래 기다리고 싶진 않고 그러면 와서 그냥 시키면 딱 나옵니다. 되게 몸에도 좋고 깨끗한 안주고 밥이고. 이 집 오면 보통 만둣국 먹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닭 먹고 뜨끈한 만둣국. 만두가 맛있어요. 여기는 부모님 모시고 왔던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먹어보면 약간 옛날 음식이잖아요. 그 옛날에 집으로의, 벌써 그것도 옛날 영화다. 나 치킨 먹고 싶어 할때 할머니가 찜닭 해줘가지고
이거 말고 후라이드 치킨 했던 그것도 옛날 영화지만 요즘 뭐 불닭에 뭐 막 그죠 튀김류가 많은데 이게 뭐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건가 막 농사 짓다가 먹는 건가 약간 되게 올드한 느낌이지만 맛있고 파가 되게 맛있어. 아 소스 만들어야지. 이건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간장이랑 식초인데 식초가 좀 더 많으면 좋겠죠? 겨자. 누가 댓글에 내가 후추 막 넣으니까 식용 후추 넣지 마요 정력 약해져요 그러더라고. 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다. 그러니까 전 닭 한 마리보다 이런 게 이 닭이 더 좋더라고. 맞습니다. 오랜만에 먹네. 네. 야. 산에 갔다 와서 먹으면 진짜 하긴 뭐 산에 갔다 와서 먹으면 훅 퍼먹어도 맛있지만 아 오늘 아침에 산에 갔다 올까 싶었는데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잠을 못 자가지고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요거 먹고 낮잠 좀 자고 하루 일정을 시작할 생각이라. 자 그럼 볼까요? 아 이게 부서진다? 잡아야 돼. 그냥 뿌려야 뭐라 그냥.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치맥 먹을래? 근데 그래? 이런데 오면 진짜 싫어하겠다. 그냥. 맞잖아 치맥 영화 집으로처럼 이거 말고. 아 근데 부드럽고 깨끗해요. 아 껍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껍질을 왜 안 좋아하지? 살찔까봐 그런가? 요렇게 해서 절대로 진남포 처갓집 춘천막국수가 맛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저한테는 이 집이 제일 맞아요. 날개 먹을까? 줄게. 푹 찍어가지고 깨끗하다는 맛을 좀 줘야겠어. 어. 우리 승현이 거짓말 못해서 현순 하거든요. KFC 네 종류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다리요. 그냥 아예 닭다리? 네. 허벅지 말고. 너는? 저는 다리. 난 허벅지. 동엽이형도 허벅지. 동엽이형 또 나왔다. 동엽이형 출연해야지 항상. 근데 지금 허벅지랑 다리를 합쳐있는 걸 네가 먹은 거잖아. 근데 이 집의 특징은 가슴살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 집은 가슴살이 되게 부드러워. 진짜로. 어떻게 삶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만 먹으면 다이어트 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배불러요 진짜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어볼래? 아, 그 사이에 또 소스를 만들어. 저는 목살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먹기가 좀 별로 안 좋은데. 무게는 진짜 껍질이 많지. 이걸 다 먹긴 조금 부담스러워. 얘는 뻑뻑살에다가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다 목이 제일 맛있어. 하모니카 불듯이 좀 느끼하거든요. 이럴 때는 새콤 달콤한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얘 때문인가? 이건 거짓말이지. 나중에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술이 안 취하고 그런 건 아닌 거니까요. 주세요. 네. 만둣국이잖아. 만둣국을 하나 주셨네. 남은 닭고기는 씻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 먹는 방송 보면 이렇게 단면 안 보여주면 좀 약간 섭섭하더라. 궁금한데 지 입으로 쑥 넣어버리면. 내가 그러더라고. 이런 느낌? 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난 만둣국을 항상 먹었다니까. 막국수보다 피가 좀 두꺼워요. 이 집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다 수제로 만든 거고. 점심에 와보시면 이모들 모여가지고 만두 열심히 빚고 계시거든. 우리 동엽형은 아마 이 피를 버릴 거예요, 이 두꺼운 부분을. 근데 저는 다 먹습니다. 되게 고소해요. 아, 만두 맛있다. 나 만둣국만 먹으러 몇 번 왔었어. 고맙다. 지금까지 모든 리액션만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어서 보면 거의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개 신문지를 먹어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소개하려고 혼자 온 거고, 이 집은 혼자 오는 집은 아니고요. 만둣국만, 막국수만 먹으려고 혼자 오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여자친구가 치맥하고 싶다 그럴 때, 아저씨랑 만난 벌을 받아라 하면서 와야 되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이 뼈 뒤에 있는 콩팥 같은. 참 인간은 잔인해. 전 되게 좋아합니다. 달가 미안. 이쪽 뼈 마지막 이 근처에 있는 이 살들이 다 맛있어. 부드럽죠. 사장님 비빔 주세요.
네. 정말 계속 먹을 게 있다니까. 와, 네, 주세요, 저. 좋았습니다. 네. 오, 동치미. 한 번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이 조금 셀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이게 조금 간이 세서. 잠시만 볼륨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딱 맞는 것 같아, 간이. 싱거울까봐 더 주셨어? 싱거울까봐 양념 더 주셨어. 취향껏. 야, 맛있다. 난 이만큼 뺀 게 맛있는 것 같아. 기름 향이 더 나서 이걸 다 넣으면 양념이 너무 세갖고 기름 맛이 안 나거든. 야, 야 오늘 이상하게 잘 들어가네 술이. 왜 그렇지? 서미야 고맙다. 맛있어. 마지막엔 얘를 좀 넣어서. 오, 야, 너무 좋다. 아, 제 숙취해소제 광고가 끝나갖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때 적이 이렇게 갑자기 친구가 되다니. 자, 오늘은 약수역 근처에 있는 4대 닭집, 처갓집 진남포 면옥, 춘천막국수, 이 만포막국수 중에서 제가 제일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만포막국수에서 찜닭 브런치를 해봤습니다. 에그 베네딕트 먹는 것보다 전 이 브런치가 훨씬 든든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낮술 먹기도 좋고 저녁 먹기도 좋고 지나가면서 식사만 딱 하기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오기도 좋고, 예,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요즘 또 약간 이런 올드한 느낌의 가게들이
힙하다고 느끼는 어린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자, 다음엔 뭘 먹으러 갈지 기대해 보시죠. 먹을 텐데. 아, 구독과 좋아요 얘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줄 아셨죠? 네. 그게 요즘 제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구독 누는 거 보는 게 진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 오래 못한다는데 그냥 하고 신경 안 쓰고 또 새로운 걸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왜 얘는 사랑 못 받지? 왜 얘는 구독자를 못 늘리지? 사람들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막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집 많이 소개해드릴게요.